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녀수 a 값을 해볼 것이오. 그랬다.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이게 됐죠?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녀수 유리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판별식 t.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아닌가? 아니지.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의 공식에서 유리수가 되려면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완전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뭐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해보자. 얘는 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4 가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한 거지.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48 a 플러스 84 32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41 마이너스 8a가 일단은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요. 그죠?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뭐의 제곱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럼 얘가 a가 자연수인데 a가 이제 1부터 넣어본 거야. 1일 때는 20 아니 33 안 되지? 루트 33이니까 a가 2일 때는 5 같아? 딱 5 하나 나오겠네. 2 8에 16이죠? 그럼 16이면 25 얘도 됐잖아. 그래서 2도 된다. 그죠? 근데 a는 3일 때 339 9면 아니 A가 3일 때 38 24구나 24면 17 17 루트는 안 나오죠. A가 4일 때 38에 32는 9 나오네. 아니다 32 9 맞지? 9 루트 얘도 된다. 그지? A가 5면 58 40 1 나온다 루트 얘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다. A는 2 4 5 더하면 11